공격이래요. 앞으로 이제 안 돼, 안 돼요. 뒤로. 자, 학생들 차려. 열중쇼 경례. 안녕하세요. 그래요. 간에 영광하고. 이영애입니다. 앞으로 오세요. 지금부터 떠들면 이름 적을 거예요. 여러 선생님들께서 소셜 링크에 가시면 구글 설문조사 링크 주소가 있을 겁니다. 네. 한번 보시고 설문 먼저 그냥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연결감하고. 묻는 거 고쳐요. 영상사 되시려면. 구글 소셜. 아, 자연스럽게 하세요. 자기답게가 제일 좋은 겁니다. 소셜 리딩 그룹에 왔습니다. 소셜 리딩 그룹 가시면 제가 여기다가 여기 위에 주소 이거 클릭하셔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뜰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한번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해야겠네. 네. 여기서 체크받습니다. 아. 그 다음에 동그란 거는 라디오 단체, 옵션 단체 중 하나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클릭은 하셨는지요? 네. 네, 그러시면. 서울 소셜 리딩 그룹으로 가라. 설문조사까지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예, 설문조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설문을 간단하게 뜰 겁니다. 구글 양식에서 설문조사, 양식을 이용해서 설문조사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냥 여러 선생님들께서 아직 너무 단순하지만 체크를 간단하게 사각형을 사각형 체크박스는 두 개를 두고 세 개를 둔다면 그 다음에 동그란 옵션 단추는 오직 하나만 가능하다면 오직 선택이고 사진 선택 오직 선택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가장 좋은 그냥 쓰시면 되겠고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이 부분은 뭐 자세하게 쓰셔도 되고 알아서 쓰시고 학년 때는 제가 나이만 드려야 학년 때라고 쓰시고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께서 5점 만점이실 때 SNS 활용 공지라든가 상황 공지를 다시 본인께서 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현재 몇 학년 때 그러면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50대, 30대, 60대 이런 표현은 안 써야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SN의 점수는 몇 점입니까? 6점. 구글을 배워서 어떻게 하고 가장 배우고 싶은 도구가 뭐래요? 페이스북이겠죠. 아, 구글이라고 그래야 되겠다. 아는 거 안 배워야 돼. 모르는 거 배워야 돼. 구글도 종류가 하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구글 그러는 건 다 가르쳐 주라는 얘기지. 구글 플러스. 응. 구글 그러면 욕먹어. 구글 플러스. 구글을 배워주고. 밑에는 해놨네 또. 구글 여러 가지 중에서 뭘 하고 싶냐. 닥스는 뭐예요? 문서. 아, 문서. 예. 그렇죠, 그렇죠. 가장 배우고 싶은 것은 김미경 선생님. 그거 다 배워야지 뭐. 통째를 원해요. 저거 항목기에 열으시면 사각형은 말 그대로 사각형이니까 여러 개 하는 거고. 그렇지. 이야. 역시 인문학적이야. 원반각을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김미경 선생님 오늘 저기 저 산에 가서 유혹해라 가요. 오늘 저 오후에요. 4시에
양평에 가면은요. 무조건 꼬셔서 모셔가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다 여행 박사랑 뭐 주거 형태도 있네. 주거 형태는 제가 이 옵션 이상 같은 걸 제가 지금 야, 안 눌러줘. 보내기. 보내기 보내면 되죠? 보냈습니다. 여러 개 선택하는 거 아니었구나. 다 선택해야지. 욕심이 많아가지고. 응답이 기록되었습니다. 고구마 잘 크고 있죠? 대박 났어요. 자연 고구마. 아, 저 고구마. 저 조영수 선생님 어제 이야기했더라고. 대대적으로 대박 났어요. 조영수 선생님이 질문하셔서 전달했습니다. 예. 대표님이. 아우, 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한테 모두 다 받을 주소를 주든지 거기로 달려와야 돼요. 기록되었습니다. 안 그러면 돈 많은 주고 그냥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웃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기까지 했는데요. 보내기. 이거 진동도 무음으로 해놔야 되겠구나. 보내기까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와, 박수! 박수 치면 내 거, 안 치는 사람은 남의 거. 그러니 전문가 필요 없겠죠? 아, 전문가 여기 앞에 앉았네. 구걸이 전문가인가? 쉽고 빠르다는 거. 아, 예. 만약에 이걸 갖다 설문조사한다는 양식을 만들어서 비용이 들어가 종이가 막 그냥. 어디 전문가를 맡겼을 때 좀 가져오면서 어떻게 해주세요? 설명하면서 나한테 시간을 다 한 방에 끝. 진짜 한 방에 끝이네. 네. 아, 이걸 누가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랬어. 아니, 그냥. 설문조사는 제가 굳이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그죠? 아니요, 설명. 아니, 어떻게 만들었는지. 근데 지금 만들러 가려고요. 만들어요. 맛보기 했고. 이해하시죠? 네. 마법이잖아요, 이게. 그죠? 이렇게. 너무 신기하다. 우리 알면은요, 아하, 그렇구나 하면 내 거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문제, 이 문제도 좀 더 성립해야 되는데, 제가 급하게. 아니, 아니, 대단했어요. 결과물 제시 좀 하는 내가 결과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요? 아까 그 처음에 네. 설문조사를 제가 결과물을 보게끔 해야 되는 걸 안 보냈잖아요. 아니 이제 이거 해놓고 저희는 저희 못하니까 없어질 때는 아니 제가 그냥 기본을 풀어드려요. 일단은 그러면 볼때는 숙제되면 머리는 또 네. 제가 이제 서울 소셜 미디어가 간략하게 무엇을 하냐면 여기 블로그에 간단하게 포스팅을 했습니다. 어제 엄청 바쁜 거 11시 반에 서울 그 중장년층 보조감이 5시간 하고 또 홈페이지 대회로 어디 갔어요? 홍대도 가고 집에 가서 또 심야까지 했습니다. 홍길연애? 예? 홍길연애? 예. 어제 경복궁 간다고 해놓고 어쩐지 지하에 타고 있더라고. 예. 심야 끝나고 이거 잠깐 만들었으니까 정말 멋있는 거 미쳤어요. 맞아요. 그래서 얼굴 부석부석 하다고 아니 40대라 괜찮아. 화장품 내미시던데 간단하게 이거 순서만 네, 그리고 제가 그리드 근데 제가 이거를 한글로 이걸 만들기 되게 쉽거든요. 네, 공님 화질이 떨어져서 안 되니까 예예 예. 지금 저기 청사단이세요? 예예 예. 한 시간 내로 달려갈게요. 다시 만들어서 올게요. 네네 12시까지 갈게요. 지금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선생님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조그마한 거 하나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시청 앞입니다. 하고 예 바로 뛰갈게요. 예 예 중요한 건 공짜라는 거예요. 아우, 네, 네. 저거 다 리서치 하려고 그러잖아요. 돈이 얼마고요? 내 게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또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페이스북에 질문이 있다면 이제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문 기관이 아니고 비용을 들이자고 하고 싶고 와, 명수 과정이
오셨고요. 네. 네, 그래픽으로 간단하게 살펴보신 거. 예, 네, 목소리 좋습니다. 간단하게 해서, 그러면 위에서 김미경 선생님. 드라이브 만들기야. 블로그에 없는 게 있나요? 예, 김미경의 SNS 치면. 혹시나 뭐에 댓글도 안 달아주시고, 공감 만들어주시면서. 공감이라도 통 누르고 와야지. 시간 있으면 공감이라도 눌러 공감 버튼도 왔으면 할 그만. 아, 이거 어째. 다 빨리 눌러요, 공감. 지금 누르고 지금은 안 누르셔도 되고요. 일단은 크롬으로 가셔서 로그인 하시고, 저는 이 크롬에도 제 개인적으로는 항상 직클릭 버튼을 눌러주는 게 편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누구세요? 직클릭에다가 구글 주소를 걸어놨어요. 직클릭을 클릭하면 구글 페이지로 있는지 없는지 다 없으신가요? 로그인 한 로그인을 따로 갈까요? 직클릭만 있으면 직클릭을 네. 클릭하시게 되면 구글로 가시죠. 그렇죠. 네. 시작 프로그램을 곧 하겠다고 해놓고 네. 시작을 네. 걸어놨고 그 다음에 네. 로그인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렇죠. 로그인 네. 로그인만 돼있어이만 그러면 드라이브 있습니다. 드라이브가 여기 있죠. 드라이브가 우리는 어른입니다. 드라이브 클릭하시고 만든 뒤 클릭하시고 나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양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클릭합니다. 네. 그러면 네, 제목에다가는 여러 사장님께서 어떤 걸 할 건지 설문조사를 제목에 쓰시면 되겠어요. 아. 감 잡았습니다. 그럼 제목 다음 그 테마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테마는 현재는 저는 그냥 기본으로 했습니다. 네. 테마는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겠지요. 네. 처음에 이제 기본을 그냥 하고. 기본. 다음에는 이런 걸 한다면 배경 이렇게. 넣고. 그러면 지금 선생님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까 집으로 들어가서 왔더니 로그인 상태 유지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 이렇게? 직그림. 요거? 여기다가요? 네. 로그인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요? 네. 상태 유. 구글의 아이디 로그인 안 돼 있잖아요. 거기 대해서 오른쪽에 얼굴 이런 거 이렇게. 네. 오. 왜 저기 있는 거 구글이 지메일로 들어가야 되겠지. 오엑스 그렇죠. 이제 되네. 아까 그 가르쳐준 거예요. 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 왔어요. 온리 원. 원이 최고라니까. 저는 그 테마를 보면서 그 테마를 잘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기본은 기업체에서 모범업체에서 파업하잖아요. 네. 파업 한방 설문조사 이런 거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저쪽에 생일 파티 풍선 들고 대응해 놓고 이러면 안 된다. 안 맞죠. 네. 그 테마 선정에 맞게 네. 잘 보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파업하거나 뭐 이런 데는 네. 양식이 아예 없거나 회색이거나 이런 거. 이런 것보다는 이런 거를 쓰시면 색깔이 단순한데 이런 거는 괜찮아요. 이런 거는 글자 위치 같은 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 꽃이나 저런 거 생일 파티나 여행 가거나 의료 가면서 그냥 이런 설명도 받고 그런 거는 무관한데 저것도 의외로
특히 잘 써야 된다. 기본이 딱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하고 기존에 저도 이걸 한번 써봤더니 진짜 유치라도 바뀌었어요. 많이 그냥 기본이 딱 좋아. 이제 한다면 굳이 안 되면 단색은 유난한 것 같습니다. 기본이 나온 거니까. 자, 유명하셨는지요. 네. 이거 기본으로 가졌고 이거 다시 확인이 있습니다. 기본하고 확인이 네. 아래 밑에 이미 눌러져 있기 때문에 확인 안 하셨는데 저희가 확인을 안 하시면 여기 이제 보시면 질문 제목인데 첫 번째 질문 제목 첫 번째 겁니다. 여기다가 지우 보고 1번 번호를 매겨야겠죠. 아, 번호를 매겨야 맞아요. 번호를 매겨야 숲을 사랑하고 좋아하나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게 지금 설문에 하나하나를 맞는 거예요? 네, 아니, 지금 열 문제였거든요 제가 만든 게 수목 문제도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계속 만들어낸다 이거죠? 항목 추가 네, 항목 추가 하시면 돼요. 생각이 안 나면 일단 저는 제가 이번 소설을 가장 먼저 걸고 싶은 질문과 무엇이냐 여쭤봤잖아요. 이것도 시트를 카피해가지고 바꿔줘도 되는 거죠? 시트 카피요? 네. 그건 잘 제가 안 해봤을까? 아, 네. 같은. 그럼 저게 그냥 따라하시면 돼요? 네. 글자만 주무세요. 가장 먼저 배우고 싶은 거 물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네. 간단하게 그냥 하세요. 다 하셔도 돼요. 자, 보험가 테스트는 여기 이제 그 질문에 대한 간단한 설명글을 써주시면 돼요. 써주는 대로 안 써도 돼요. 어떤 이해를, 왜 이렇게 하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 제목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죠? 여러 개 설문을 하고 싶은 질문이 무엇인지를 쪼그라 놓은 상태에서 하시면 좋겠고,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렇죠. 그걸 라인으로 그리든가, 뭐, 실제로 그리든가 해서 그런 항목들 뽑아 놓은 다음에 손소리 하시면 좋겠고, 좋겠습니다. 필수 질문. 이거는 해야지만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필수 질문은 피아나의 답변을 때. 뭐 재미없고 김경선 강의 말. 선생님 내가 이제 이유를 알았어. 내가 왜 못 들어갔는가 했더니 Gmail에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GM 이걸 모르는 거야. 자 여기 보험화 테스트를 굳이 안 쓰셔도 아무 네. 없습니다. 질문 질문 쓰셔야 되고 이게 객관식 질문이 아까 그 온리. 원으로. 네, 옵션 단추라는 오직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동그란 나비 버튼이라고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객관식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옵션 1, 첫 번째 거 클릭 하신 다음에 가로가로 하셔서 간단하게 제가 간단하게 강의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옵션 1은 지금 알아서 밑에 선생님이 보이시죠? 오케이. 그럼 질문은 요거는 몇 개까지 관계없죠? 네, 지금 손님을 보이시죠? 네. 제가 지난 다섯 개까지 올려놓고 있어요, 본인들은. 그리고, 네, 여기다가 뭐 굳이 뭐 하고 싶다, 뭐 카톡이랄까, 뭐 이렇게 하시는 거, 뭐 빈들어갈까, 이제 하시고 싶다고 하셔도 되겠죠? 번호는 자동 생성이 안 되나요? 네, 제가 써놓은 거죠. 그다음 완료, 하나가 만들어졌을 때, 예. 그 다음은 이제 네모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객관식으로 하려고. 객관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게 이제 그 온이원이고 오늘 객관식이라는 사각 네. 다수 항목 추가 넣으시면 이렇게 나오죠. 네. 2번 아 이렇게
두 번째 다시. 일단은 제가 모니온이라는 오촌단추를 수용단추 문제에 지금 설명을 받고 이제는 비타시 가보려고요. 예, 예. 그래서 질문의 유형. 여기까지 했고. 완료를 누르시면 끝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근데 오촌은 누르셨네요. 내가 뭔가 실수했으면 연습실에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스를 클릭하시면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항목 주관으로서 두 번째 거, 2번, 낮춤을 찍으시고, 네. 만약에 블로그라면 어떤 항목부터 배우고 싶은가요? 하고 싶은가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질문의 유형이 텍스트 목록 단추인가요? 클릭하셔서, 확인란이 체크받습니다. 확인란. 네. 사각형 아까 체크할 수 있는 다중. 아, 그렇네. 네. 그렇게 바뀌네. 네. 그리고 옵션에서 이만 하고. 거기서 맞춰봐. 이게 세타의 엔터키 생각 바꾸는 거가 아닙니다. 괜찮아요? 예. 그 나오지요. 체크박스 살았죠. 여기까지 보시면요. 네. 예. 항목 추가, 수문제. 항목 추가가 있으면 항목 추가에 들어가요. 그렇네요. 다 할 필요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기억이 안 하고 단답형 형태로 짜게 가는 거예요. 어느도 고추가 좋습니까? 야. 그것만 쓰면 답변 칸이 작은 거 보이시죠? 네. 지금 완료는 텍스트라면 완료 누르고 텍스트가 아니라면 목록 단추 클릭하셔서 텍스트를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완료. 그랬더니 자, 만약에 실수를 했다라면 네. 그 제목 문제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대면 그렇죠. 수정 나오지요? 네. 수정. 그래서 다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 빠르다고 나오고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빠르다고 고향이 어디예요? 말을 해야지. 저 질문은 따라가기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누가 제일 보고 싶나 이런 거. 맞아요. 이겨내는 거는 아주 좋아요. 어떤 거 가장 먼저 보고 싶은가요? 죽기 전에 가장 생각나는 거 하나 완료했어요. 되셨죠? 테스트를 네, 보셨죠? 네. 여기 보세요. 단답형 칸 너비가 작다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러면 항목 추가. 4번 가셔서 또 쓰는 거죠. SS로. 그렇게 되니까, 항목에서 항목 추가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보시면 되죠. 보시면.
이거는 이제 조금 길게 써도 된다는 얘기로 갈게요. 네. 네. 테스트 목록 단수를 넣으셔서 네. 네. 단락 테스트는 길게 써도 된다. 자세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긴 문장이 또 서술어. 서술 답변이 자세한 단락 테스트입니다. 서술 답변. 우리 테스트? 네, 단락 테스트는 서술어에 여러 줄 답변을 써도 된다고 여기가 넣고 줄도 여러 줄 쓰게끔 하니 지금 올리원 질문으로 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사각 질문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수정 그러면 되죠. 수정 가가지고 예. 그다음에 수정 왔어요. 질문 유형 목록 단축 질문 유형 객관식 눌러 클릭하셔서 예. 그다음에 객관식 클릭하고 객관식 클릭하시게 되면 네. 확인 란이 체크박스입니다. 아 답변 네. 오케이 가정으로 체크해라. 예. 보셨는지요? 예. 제가 빨리 가고 있는지 김상진의 옆에 계셔서 네,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시는지요? 벌써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신이 지금 못 봤으니까요? 네. 전망이 아, 사실 양식 설명은 여기다 서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여기다 서시면 좋겠지 않겠어요? 그렇죠. 제일 위에다. 이 서술학에 대한 이런 간단한 설명은 여기가 아니라, 그죠? 여기가 아니라, 그죠? 여기다 놓으셔야겠죠. 나는 이렇게 된다면. 오케이. 그 다음에, 항목 추가를 계속 눌러서 그렇게 하시는 게 있어서, 한 가지 또 뭐가 있냐면, 항목 추가를 다시 한번 클릭해 보시면, 항목 추가에서, 여기 테스트 목록 단추, 이제는 제목을 먼저 쓰는 게 아니라, 테스트 목록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목록에, 목록에서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크게 쓰진 않을 것 같아서 그냥 갈까요? 네, 넘어가죠. 네. 이건 크게 쓰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점수 범위에서는, 점수 범위가 1단계에서 5단계에 줄일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줄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레벨을 주는 거죠. 네, 레벨을 이렇게 눌러서,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서는, 자신이 SNS 점수 매기는 이 모습인 겁니다. 그렇죠. 아직 여러분께서 그동안 SNS를 배우고 익혔는데 그 점수를 본인께서 매기신다면 얼마나 될지 이걸로 가장 좋다? 좋다. 어? 보통이다. 기타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금 그리고 점수를 여러분 정리사고 구현다는 거. 자, 다음으로 가도 될까요? 네. 다음으로 간다면 이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입니다. 가로하고 이 가로랑 세로랑 같이 동시에 이렇게 이게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순간이 잘 안 맞은 거였어요. 43평입니다. 주택에서는 나 100평으로 해주세요. 아, 그런데 100평을 쓰시면 되겠지. 예. 이해가시죠? 아, 이제 이게 어떤 형태냐면, 이 질문이 바로 질문 유형에서, 그리드라는 형태. 그리드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리들은 여기 줄이 있지요. 네. 열이 있지요. 아하. 그래서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렇죠. 행렬. 예. 줄칸. 그리도 표시하고 여기다가 주택입니다. 한호. 한수. 백평. 아. 네, 백평. 오. 우리 집에 다 놀러 오세요. 그리고 아래 칸을 항상 또다시 상상되는 아시겠죠? 네. 그건 이제 줄은 아파트나 줄이라고 나오실 때. 그렇죠. 아, 줄, 열. 네, 줄, 열이 나와서 이거 주거 형태. 네. 네. 아파트에 사시는 집. 네. 그리고 여기는 50평, 뭐, 계속 내려간 거. 네. 우리 집 하면 되지. 다 내 거야. 아, 이거 충분히 해야 돼. 충분히. 이런 눈에 보이게 딱 좋죠. 뭐, 이렇게 막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 끝나게 그냥. 요거는 어제 거기에다가 아, 올려버렸어요? 블로그에 이미? 블로그는 이미 블로그는 아직 전에 말씀 블로그 예, 봤어요. 빨려. 빨려. 홍 대표님 거로 돼 있어. 블로그 안 돼. 아, 예. 아, 이 영광을. 페이스북에서 이제 연인을 떠든다. 아, 그래. 우리 다 이해해요. 아니, 이해했는데 식구들이. 아, 뭐 지난 책 좀 해봐요. 아무래도 그러지요. 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응답자에게 이 암식의 결과를 게시하고 인프로시하는데 이걸 제가 안 아까 하지 않아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암식 보내고 확인 페이지에다가 보고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페이스북 바로 보내도 되네. 네, 페이스북에 바로 보내고 벌써 보냈어요. 근데 이런 게 지금 원본으로 수정하면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타임라인보다는 선조사는 부분이 좋죠. 타임라인은 그냥 개개인이 소통의 의미로 보는 거고 본인이 답변하지 않은 거고요. 같이 우리 부분만 보는 거 아니에요? 써요. 써요. 저거 선조사 막 한 1일 이렇게 돌고서 오러 갔다니까. 청량리가 아침 가는 기차가 여기 거기 매곡교차로 8시 몇 분이나 됐어요? 나 잘 몰라요. 거기서 7시 반, 7시 반 차로 나가는데 난 다른 사람 차 타러 가고 사러 가고 페이스북에 보냈던 거 보내시고 완료할 건 완료하시면 되는 거고 12시 빨리 가셔야지. 네. 지금 녹화 끝. 감사합니다. 뭐 한마디 더 하실 거 있으면은 하세요. 녹화. 간단히 이야기 쓰시고 보증을 하시면 거기 이제 구글에 여기 타임라인 쫓아가다가 흘려버렸어. 한 번만 해보면 돼. 나 벌써 이제 페북에 올려놨어. 아니 수정을 딱 했더니 다섯 글 써놓은 게 다 사라져버렸어. 소설 리딩 그룹에 이제 강의 만족도 해놓고 텍스트 해갖고 유형을 나누는 걸 아까 객관식 질문이라 그랬나요? 네. 발락 테스트라 그랬나? 공유할 거. 네. 내가 객관식 질문. 아, 이거 다 쳐놔서 다 오죠. 수정 함부로 들어갔네. 그리고 지금 누군가가 빨리 가서 서로 한번 해주시고, 이제 그걸 여기 유공감기로 오셔서 응답을 보시면 됩니다. 가만히 갖다 쓰고 뒤집어 씌워요. 그다음 먹는 말이를 하는 거야. 그러면 자동화는 기능이 될지 나옵니다. 그럼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숙제 다 제출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서울 소셜 리딩으로 가서 내 거 아니면 다른 사람 빨리 클릭해 주시고 응답률 보시란 이야기예요. 빨리 빨리 응답률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겠습니다. 얼마나 유익한 도구인지
서울 소설 리딩 그룹의 스타디가 나왔어요. 자, 마지막 한마디 하세요. 마지막이면 계속 엉뚱한 대로.